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시 중랑구에서 온 이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씩. 야, 집에 다 쓰고 왔니? 와. 근데 팝 앨범에 사인 받은 게 이거. 야. 베스트 앨범. 네. 오. 우와. 포스터. 이거 컨셉으로 장난하는 거 아니지? 컨셉으로. 진 오빠 저때 살이 포동포동 쪘어요. 진짜. 완전히 핫한.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짜자잔. 와. 너무 애기죠. 너무 애기죠. 어떻게 너무 귀여워. 그때 맞아. 그때 여성분들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감색했어. 그리고 오늘 저 오신 분들 제가 조그만 선물 저. 우와 고맙습니다. 저희 여기. 우와 수민아. 감사합니다. 너. 우와. 되게 좋아. 무섭지 않아? 어. 일단은 제가 보기엔 여기 한 30년 된 물건도 있어 보이고. 뭐가 많아요. 왜 그런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산증인 같은. 사실은. 아 지금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 선생님이시구나. 좀 소개 좀 시켜주시겠어요? 네, 이 어떤 물건들인지. 처음 형님하고 만나게 된 사진 네. 한 장이 있습니다. 우와. 처음 그러면 네. 요즘 말로는 입덕하셨을 때. 네, 처음 예. 형님을 라이브로 뵌. 아, 처음 뵀을 때. 자, 실제로 요 사진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여기 공연장 같고요. 어딘가요? 이게 1989년 7월. 우와. 우와. 이문세님이 진행하시는 별이 빛난 밤에 그 별밤 가족마을로 1박 2일 여행 갔을 아~ 때 그때 사진 그때 처음 네. 아, 그때 당시에는 라디오가 1박 2일로 그때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 가족 캠프 형식 아 그래요? 아, 왼쪽에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계시는 분이 이문세, 이문세 씨네요 네. 맞습니다 아~ 테이블에 앉아 계신 네, 네. 네. 이문세 씨보다 저 기타 들고 서 있는 제 보기 좋네 그야말 오늘 2019년도니까 이제 30주년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제가 그때 봄, 여름, 가을, 겨울 형님들 매력에 푹 빠지게 돼서 아. 지금까지 30년 열혈 팬이 되었습니다. 야,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에게 우리 팬으로서 어떤 말씀 드리고 싶습니까? 30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형님들 노래와 음악을 들으면서 저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더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태관 형님이 안 계신 자리가 좀 많이 보고 싶고 그립지만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지금 흐뭇하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멋진 음악과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형님, 태관 형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움엔 끝이 없다. TVN